자, 드디어 문자 사단어 있죠? 사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단어. 왜냐면 생긴 거 같아. 사단어 제목이 뭐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에요. 아까 이제 기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소화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 이 동물이 어쩌고 그럼 생겼냐? 생명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가볼까 합니다. 자, 생명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라 그러죠. 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된 단위가 뭐야? 장난합니까? 뭐야? 세포요. 그렇지. 세포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세포.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인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뭘 형성하느냐? 개체를 형성을 하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는 동물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동물. 동물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돼요. 동물의 경우에는 여기 동물은 뭐가 추가가 되느냐? 기관계라고 하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동물계 그런 다른 것 같은데, 이 동물계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 기관계 기관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공통된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묶여져 있어요, 여러 기관들이. 그 중에 이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각각의 기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소화라는 건데, 그럼 뭘 소화를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소화. 소화라고 하는 건뭘 소화를 시키는 거야? 영양소를 소화를 시키는 거야. 영양소. 소화는 뭘? 영양소를 소화시켜. 뭐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 내에, 체내에 필요한 물질들을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라는 과정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흡수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닭고기를 통째로 내 몸에 밀어넣을 순 없잖아. 세포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알겠나요? 알았냐고. 예. 그럼 이러한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양소는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단백질이랑 지방. 아니, 그거 말고. 하나는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 부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두 종류로 구분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여.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그게 3대 영양소고요.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야.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멀쩡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물질들이 부영양소예요. 알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3대 영양소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먼저 탄수화물.
지방이 있어. 지방의 다른 이름은 지질이라 그래요. 지질. 그 다음에 부영양소에는 뭐가 있냐? 물. 무기열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이타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3개, 부영양소 3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 영양소를 한번 구별을 지어 볼 텐데 하나씩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볼 건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기본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은 기본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3대 영양소 뭘로 쓰인다? 에너지로 쓰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얼마의 에너지원이 쓰이느냐? 라는 건데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칼로리가 얼마인지 알죠?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배웠잖아. 1칼로리. 그쵸?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에너지원을 쓰이죠. 에너지원을 쓰이는데 탄수화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말 우리가 이제 기본 구성체계를 단위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쪼개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물질이 뭐냐라는 단위체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당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당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류 이게 이제 단맛 나는 것들 있잖아.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것도 포함입니다. 설탕도 탄수화물에 들어가요. 설탕도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대부분 뭘로 쓰인다?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대부분 에너지원을 쓰이고 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저장 형태가 저장은 뭘로 하냐면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살찌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살찌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이지.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원을 쓰이고 저장은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몸의 구성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비율은 매우 낮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어디 많이 들어있냐? 대체적으로 들어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밥, 쌀이잖아, 쌀. 밥을. 쌀이나 감자나 면. 이러한 것들의 탄수화물. 면이니까 이제 뭐, 밀이니까 빵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주로 들어있는 게 뭐다? 탄수화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깊이 나간다면, 조금만 깊이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소화할 때 정리를 하니까. 탄수화물은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할게요. 요거 하나 정리.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탄수화물 크게 이제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당류가 호단자 써가지고 이게 단위체예요. 단당류 중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죠. 이당류는 이제 들을 게 이제 뭐 엿당이 있어요. 엿당. 나중에 나오게 될.
다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될 게 녹말이나 글리코겐이 있죠. 녹말. 녹말과 글리코겐. 단단히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 뭐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거. 요 정도만 기억하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은 기본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 C, H, O, N 질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질소가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나 합니다. 배설계를 왜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질소 때문에 결정이 돼요. 질소 그런 거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열량이 얼마냐? 1g당 얘도 4kcal예요.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기본 단위체가 뭐냐면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미노산 많이 들어봤죠?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뭉쳐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어져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사이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결합이 있어요. 얘들이 뭉쳐서 3차원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단백질은 또 뭘 하냐면 원형질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뭘 하느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 이 생리작용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거냐면 단백질이 뭐의 주재료가 되느냐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나 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걸 누가 만들어내냐면 단백질이 얘네들의 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효소나 호르몬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항체까지 모든 과정까지 해서 쭉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더라. 근데 단백질이 뭐에 약하냐면 열과 pH에 약해. 그래서 쉽게 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유지가 돼줘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 역시 우리가 기분이 저기압일 땐 어디 앞으로 가라? 고기압으로 가라. 고기압으로 가라. 어디 많이 들어있어? 단백질이라고 하는 원형질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살덩어리가 다 뭐야? 단백질이죠. 누가 뭐래도 고기지 고기. 그 다음 계란. 인육. 인육은 먹으면 안 돼 이거. 콩, 생선, 그 다음에 또 우유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다? 단백질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 지방이 있어요. 지방. 지방. 지방의 구성 원소가 CHO입니다. 아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성하는 원소가 같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얘도 열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g당 얼마냐면
9kcal로. 그러니까 가장 뭐야?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죠. 응?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살이 많이 좋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아. 9kcal로. 많은 열량을 뽑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위체가 이렇게 돼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글리세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지방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가 뭐? 글리세롤. 여기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한 개, 지방산 세 개.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방 역시 뭘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지방은 체온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어떻게 체온 유지할까? 피하 지방. 피하 지방이 뭐야? 내 피부 아래에 지방질이 껴있죠. 그러니까 위쪽 고위도 지역에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층이 두껍죠. 그래서 몸집이 큰 거야. 그래서 단열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요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체온 유지, 피하 지방이 체온 유지를 해주더라. 이 부분 알겠죠? 그럼 이러한 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기름. 그렇지. 오일류에 많이. 오일류에 일단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뭐 버터라든가 땅콩. 그치, 땅. 이런 것들에 뭐가 들어있다? 지방이 들어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란 말이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물에 잘 녹지만 지방은 기름에 좀 잘 녹아요. 그래서 이게 그 토마토 이런 거 보면 뒤에가 가겠지만 토마토에 비타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게 좋다? 구워 먹거나 기름 같은 데서 같이 먹는 게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 왜냐면 토마토에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에 삶는 것보다는 약간 구워 먹는 게 좀 더 잘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영양소 그럼 봐야죠. 부영양소 봐야겠죠? 그럼 부영양소에는 뭐가 있나?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 우리 물. 물이 있어요. 물은 H2O. 그쵸? 물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얘네들은 에너지로 쓰이진 않죠? 네. 우리 몸이 얼마로 구성합니까? 70%에서. 그치. 우리 몸이 70%를 구성합니다. 그만큼 구성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건 단백질인데,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이 2순위가 아니라 요게 2순위이신 분들도 이제 가끔 발생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우리 몸에 70% 구성하는데 물에 어떤 역할? 우리 몸에 일단 물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데, 어떻게 물은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하느냐? 얘는 뭐가 크니까? 비열이 크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그러니까 물질 운반에 관여해요. 그럼 뭐 때문에 물질 운반에 관여할 수 있을까? 용해도가 뭐하다? 녹더라라는 겁니다. 웬만한 물질들은 물이 다 녹여버릴 수가 있지. 웬만한 물질들은 물이 다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수용성 영양소들을 옮겨줄 수 있는 게 누구의 역할? 물의 역할이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바이타민. 바이타민이에요, 바이타민. 얘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진 않아. 몸을 구성하진 않아. 몸을 구성하진 않지만, 뭐는? 생리작용은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일정량 있으면 좋지, 좋은데, 바이타민은 이제 얘가 양에 따라서 과다증 및 부족증. 부족증? 즉, 결핍증이 나타나요. 과다증 및 결핍증이 있어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뭘 아셔야 되냐? 각각의 바이타민이 어떠한 결핍증을 나타내는지. 과다증 같은 경우 솔직히 거의 배탈 나고 이렇게 되거든. 대부분 배탈이야. 과다증. 그래서 배출돼요. 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서 좀 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핍증. 어떤 게 있느냐? 바이타민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그치. 수용성과 알아서 볼게. 자,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수용성은 B1군이 있고요. B2군이 있어. B1군과 B2군이 있어. 그리고 바이타민 C가 있죠. 지용성은 A, B, E, K.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핍증만 간단히 볼 거예요. 결핍증만 간단히 볼 건데, 어떻게 되느냐? A 같은 경우엔 부족하면 뭐가 생기냐면, 야맹증이 생기죠. 야맹증. 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밤에 잠이 되는 거. 야맹증. B1군은 뭐예요? 각기병이 생겨요. 각기병. 입에 이상한 거 생겨요. 어? 우울증이. 각기병이 뭐냐고요? 이게 휘어, 휘어. 다리가 막 휘고, 맞게 됩니다. B2는 피부병이 발생하고요. 피부가 막 오돌토돌해지고, 붉게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 다음 C. C 같은 경우는 여기는 괴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너무 이상한 거. 피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입이 헌다라고 하죠. 입이 쥐고 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냐면 그 노틀담 더 파리 보면은 그 꼽추들 있잖아. 등이 이렇게 휘어있는 등이 굽어있는 걸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얘는 불임을 일으켜. 불임.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를 잘 먹어줘야겠지. K. 남자는 없어도 돼요? 어? 남자는 없어도 돼요? 있어야죠. 혈액 응고를 뭐 한다? 떨어뜨린.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오줌으로는 얘네들이 잘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먹더라도 과량 이상 섭취가 되면 오줌으로 나와. 그러니까 비타민C 먹으면 오줌 노랗게 나오잖아. 얘네들은 몸에 축적이 됩니다. 많으면 과다증 걸린다 그랬잖아. 배탈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땅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땅콩 속에 지용성 바이타민 들어있고. 토마토도 무진장 먹으면 수용성에 버려지겠지만 지용성 같은 경우는 일정량 흡수하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건강하게 먹고 해변에 누워있으면 콜레스테롤은 지방입니다. 바이타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햇빛 맞으면 콜레스테롤 뒤로 바뀌잖아요. 예 뭐 그래도 많이 바뀌면은 뭐 꼭 그렇진 않은데 햇빛 받아서 이게 바뀔 정도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는 게 있어요. 무기염류 옛날 이름은 이제 뭐냐면 무기질이라고 했는데 무기질. 옛날엔 무기질이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무기염류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구성하는 이온. 예를 들어서 칼슘. 뭐 해요? 칼슘은 뭐 합니까? 뼈나 치아를 구성하죠. 그치? 또 철. 철은 뭐 해? 헤모글로빈 구성합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구성해서 그래서 우리 피가 붉게 보이는 거지. 철 이온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유, 이건 이제 티록신을 구성하는데,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 다음에 칼륨. 신경, 심호, 전달, 자각전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영양소들이 그러면 어떤 음식물에 영양소들이 어떻게 들어있냐?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얘네들 가지고 뭘 하냐? 여기 보면은 음식물 속에 영양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확인하는 방법. 영양소 검출. 잠깐 볼게요. 영양소 검출에 대해서. 반응이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녹말 검출하는 방법. 녹말. 그 다음에 엿당이나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녹말은 어떻게 검출하느냐? 여기는 뭘로 하냐면, 자,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으로 해요. 녹말은 이걸로 검출합니다. 엿당이나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써요. 이걸 쓰고요. 단백질은 뷰렛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뷰렛이 뭐냐면 황산구리랑 수산화나트륨. 섞어준 거예요. 그럼 지방은 수단쓰리. 수단쓰리 용액으로 검출을 해주죠.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히만 알려줄게요. 어차피 이건 지금 해줘봤자 잘 이해 못하니까. 녹말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 칼륨 수액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무슨 색을 띌까요? 똑똑똑 떨어뜨리면 녹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청남색. 청남색이 검출해야 된다. 아, 그럼 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녹말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엿당,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에 넣게 되면 땡큐 용액 이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가열을 시켜줘야 돼요. 가열시켜주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 황적색이 나와요. 황적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보라색. 뷰렛 반응시키면 보라색으로 색이 변하고요. 용액의 색깔이. 그 다음에 지방, 수단색이 나오면 이거는
선홍색으로 건축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용액에 이미의 용액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검색을 시키면 각각의 똑똑똑 떨어뜨려봐가지고 여기 색깔이 바뀌면 예를 들어 보라색이 나왔다. 귀를 반응 시켰는데 그러면 아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수산시리온을 떨어뜨렸더니 선홍색으로 바뀌더라. 아 그러면 지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 생각을 해봐야 돼. 요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게 우리 몸에 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을 쓰이거나 혹은 생리적을 조절하거나 라는 게 이제 이러한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는 이제 뭐 해야 된다? 흡수를 시켜야 우리 몸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흡수를 시켜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하나에 닭고기를 때려 넣을 수는 없죠. 그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뭐라고 한다? 소화. 그거를 소화라고 한다. 소화. 그거를 소화라고 한다. 잘게 쪼개주는 과정. 뭘 위해서? 잘게 쪼개주는 과정.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다. 뭘 위해서?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한 소화가 우리 몸에선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소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 하나는 기계적 소화, 또 하나는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자, 기계적 소화는 총 세 가지가 있네요. 뭐? 씹는 운동, 우리가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뭐야? 저작 운동. 음식물을 잘게 쪼개주는 거. 누가 합니까? 조금 짓지 말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저작 운동. 두 번째는 뭐 있어요? 꿈틀 운동이 있어. 꿈틀 운동. 꿈틀꿈틀. 이거 다른 걸로 이제 연동 운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분절 운동이 있어. 자, 저작 운동은 씹는 거. 꿈틀 운동은 연동 운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제 보내주는 운동.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바나나를 먹을 때 바나나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식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왜? 연동 운동 때문에. 그다음 분절 운동에 소화액과 그다음에 음식물이 잘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소화에는 드디어 뭐가 쓰이느냐? 효소라는 게 쓰이는데 이 효소가 뭔고 하니 얘 역할이 뭐냐면 음식물을 잘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손잡고 있는 음식물들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티즈를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야 닭고기면 닭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흡수하려면 세포 하나에 들어갈 만큼 잘게 쪼개주는 게 소화의 아니 효소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효소의 특징을 좀 봅시다. 효소는 특징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체온에서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뭐하냐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체온이 높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소화 잘 돼야 돼. 잘 안 되잖아.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효소는
특정 pH와 특정 pH가 있어. pH라는 게 뭔지 알죠? 산성 염기성. 특정 pH에서 작용하는. 효소마다 원하는 pH가 다르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게 좀 달라. 활동하는 게 좀 다르고, 그다음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그래서 너무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뭐도 가능하다. 변성도 가능하다. 단백질 변성이 뭔지 알죠? 계란으로 하면 다시 계란을 돌릴 수 있어 없어? 원래 계란 안 되잖아. 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42도가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알겠어요? 왜?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어. 단백질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럼 지방이 더 많은 사람이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원형제를 구성하고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은 누가 조절해? 단백질이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능 자체를 못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효소가 들어가면 물질을 쪼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탄수화물 뭐 있었어? 녹말에 글리코겐 있었죠? 이걸 효소가 쪼개면 몇 당이 됐다, 소당이 됐다 이렇게 가는 거고, 단백질 쪼개서 뭘 만들고, 당에서 만들고, 지방 쪼개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잘게 부숴주는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효소의 역할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지울 건데 지워야 돼. 왜요? 지울 건데 이어서 해야죠. 소화 아직 안 끝났어요. 해야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만 찍어, 여기만. 이쪽만. 쌤. 예? 밥을 막, 밥 있잖아요. 예. 밥을 막 만들고, 냉장고에다가, 6시간이나 12시간 동안 떠놓으면, 칼로리가 제일 많이 되네. 뭐 어쩐다고? 밥을 만들고, 바로 냉장고에 6시간 이상 집어넣으면 칼로리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는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진짜 불렸는데? 뭐야? 다른 데 풀었어요? 아까 얘기한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뒤에 아까 풀라고 개념 확인. 우리 오늘 배운 개념 확인 풀어야 돼. 아니요, 오늘 건 안 풀었는데요. 풀어야지.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의 소화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휘준이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쪽으로 왔네요. 휘준이 몸뚱아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휘준이는 소두니까 머리는 작게 어깨 깡패. 어깨 깡패 차이주씨 상태가 참 기시죠?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쌤이 쓰던 종 같아요. 우리 휘준씨의 몸을 보면 일단 뭘 만나게 돼? 내려오면 일단 위가 있죠. 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내려와?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하 생략. 소장 이렇게 꺾여 있고요. 그런데 어디로? 이렇게 이제 어디로 거쳐? 대장을 가죠. 대장을 갑니다.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어디로 가? 항문을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희준이 몸뚱아리 보면은 이쪽에 이제 뭐가 있고 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쬐끄랑 쓸개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이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대의 몸에 있는 여러 소화 기관들이에요. 소화 기관들.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의 맨 처음엔 어디? 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으로부터 소화는 시작이 되죠. 자, 입에는 뭐가 있냐? 침샘이 있어요. 침샘. 입에는 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침샘. 이 침샘에는 침이 들어있죠. 침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 침 속에는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느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이 아밀레이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거 침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어. 얘는 뭐를? 녹말을 분해를 합니다. 녹말을 뭘로 분해하느냐? 녹말은 다당류예요. 다당류. 그거를 엿당으로 바꿔줘. 근데 우리 입은 중성이란 말이야. 중성이에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중성 pH 약한 7.5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밥알을 씹을 때 밥을 씹으면 무슨 맛이 난다? 단맛이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단맛이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잠깐 쉬었다 하세요. 근데 전혀 안 맞는데. 그치. 전혀 안. 왜 전혀 안 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맛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밥알은 씹어도 그렇게 단맛 안 나요. 엿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엿당으로 잘 분해가 되려면 입속에 오래 머무면서 꼭꼭 씹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요? 식도로 갑니다. 자, 식도로 가요. 식도는 뭐 없어. 그냥 통로야. 연동동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넘겨주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만나는 곳은 이제 어디예요? 위로 가요. 위. 위에서도 역시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어디서 분비가 되냐? 위벽상피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죠.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이름도 찬란한 펩신입니다. 펩시가 아니라 펩신. 잠깐만. 남자들 놀랬네. 분필을 하도 열심히 썼더니 오늘 다 분필을 가는 날인가? 펩신. 아, 내 머리가 띵해졌어. 펩신. 자, 펩신이라는 소화에서 나오는데 이 펩신은 뭘 분해하냐면 단백질을.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분해합니다. 중간산물로 분해해요. 이름이 중간산물인 게 아니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분해를 하는데 폴리펩타이드 이름이 길잖아. 폴리펩타이드까지 굳이 중앙 때 아예 넣었어. 그냥 중간산물로 분해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위는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구성하는 물질이 뭘까요? 단백질이지. 또 이 펩신이 위에 닿아버리면 위도 녹여버리겠네? No. 왜?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펩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비활성화된 상태로 다른 물질로 나왔다가 위액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 염산이 들어있어요. 위액 속에는 염산이 들어있는데 이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위액에는 펩신만이 아니라 염산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 뮤신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하고 또 하나는 pH를 낮춰주고 펩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살균을 시켜주는 혹시나 들어오는 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 뮤신은 뭐라느냐?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비활성화된 물질의 상태로 나와서 염산에 의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뮤신은 위벽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래서 위는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12지점으로 갑니다. 12지점. 그 다음 만나는 곳은 12지점. 이름이 12지장인 이유는 손가락 마디 12개 정도의 짧은 길이를 구성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해서 12지장. 소장의 일부입니다. 예? 근데 그게 불하죠. 아니, 진짜로 손가락 마디 12개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짧아. 너무 짧아요. 너무 길어요. 자, 12지장인데, 12지장에서는 12지장에서 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 자, 이자액과. 이자액과 그 다음에 쓸개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자액과 쓸개지 두 가지 중요한데 이자액은 어디서? 이자에서 분비해요. 얘가 이자고요. 얘가 쓸개야. 그리고 쓸개즙은 뭐냐면 간에서 생산을 했다가 간을 생산하다가 어디에서? 쓸개에서 분비를 합니다. 이게 쓸개즙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자에게는 세 가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아밀레이스. 아까 뭐 분해했지?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뭘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했었죠. 저기는 침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라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지. 침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효소마다 적정 pH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활동할 수 있어 없어? 활동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활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입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음식물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오랜 기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뭐 나오냐면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요. 트립신. 아까 나온 이 단백질 중간 산물 있죠. 이 중간 산물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좀 더 소량의 단위로 쪼개줍니다. 여기 트라이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는 더 작은 물질로 쪼개줘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라이페이스라는 게 나와요.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뭘? 지방을 쪼개주는데 지방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모노 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방산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 이게 중성 지방의 모양이었잖아. 이거를 어떻게? 요거 하나랑 요렇게 두 개로 나눠줘. 이렇게 쪼개주는 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왜 모노글리세리드냐면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 하나. 모노가 한 개란 뜻이거든. 지방 하나 붙어 있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쓸개즙은 소화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뭘 하냐면 얘는 지방을 유화시켜. 지방을 유화시키게 돼요. 유화라고 하는 건 커다란 기름 덩어리를 짤짤한 기름 덩어리로 쪼개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어디로? 자,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 소장에서는 자 라이페이스는 모두 이제 지방을 다 쪼갰어요. 근데 아직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덜 쪼개졌잖아. 그래서 이걸 쪼개기 위해서 소장에 있는 장 벽에서 소장 상피세포에서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때 나온 소화효소 첫 번째 소화효소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에서 나온다. 말테이스. 얘는 엿당을 뭘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펩티데이스. 얘는 아까 있었던 이 중간 산물 있죠? 이거를 뭘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이렇게 되면 소화가 끝나는 거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다 끝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응? 알겠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힘들게 쪼갰으니까 다 어때? 퇴장통에서 그냥 갖다 버려야 되지.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뭘 하기 위해서? 소화는 결국엔 뭐야? 흡수를 위해서잖아. 그럼 흡수해야지. 어디까지 찍었어요? 여기까지 찍었나요? 줄까지 찍었어요. 여기까지만? 이 줄까지? 아니요, 거기까지 찍었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봅시다. 자, 저기. 어? 뭐? 여기? 여기 있네. 자, 이리로 넘어와서. 이 공간이 있었네요. 자, 흡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흡수는 이곳에서 합니다. 어디서? 소장의 융털에서.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를 해요.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를 하는데 뭘 흡수하느냐? 뭘 흡수하느냐? 여기는 영양소를 흡수를 하겠지. 소장 융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하나를 여기 넣는 거예요. 소장 융털은 이렇게 생겼고 그 융털 하나 하나마다 이런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노란 건 뭐냐면 암주관이라고 하고 여기 빨간 건 모세혈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어떤 영양소를 흡수를 하느냐? 일단 모세혈관은 뭘 흡수하냐면 여기는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흡수해요.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주관은 뭘 흡수하냐면 여기는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모세혈관에 포함이 되는 건 뭐? 자, 일단 포도당. 아미노산. 그다음에 무기염류, 그다음에 바이타민, B1군, B2군, 그다음에 C군 이렇게 흡수합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암주관은 지용성이구나. 그럼 지용성 남은 거 뭐 있어요? 지방.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그리고 바이타민 A, D, E, K 이런 것들 흡수합니다. 알겠죠? 그럼 모세혈관은 흡수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흡수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세혈관은 자 모세혈관에서 간 문맥으로 가요. 그리고 간을 거쳐서 간 정맥. 그 다음에 하대정맥. 그리고 심장.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영양소 이동 통로가. 그 중에 이제 이 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간에서
포도나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으로 임시 저장이 되는 거죠. 아까 써놨던 암주관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일단 암주관 관에서 자 림프 관으로 가고요. 여기서 빗장 및 정맥 림프관 빗장 정맥 잠깐만 아, 쏘리. 림프관에서 자, 가슴 림프관. 가슴 림프관, 그다음에 빗장 및 정맥. 상대 정맥 그리고 심장 이런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보면은 영양소는 총 몇 종류 있어? 여섯 종류 있었지.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방 있죠. 무기염료 바이타민은 뭐는 빠졌어? 뭐는 빠졌어요? 물이 없잖아. 물은 다 갖다 버려? 물은 어떻게 흡수해? 그 물이 이제 어디야? 이 대장에서 뭘 합니까? 아...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아, 네.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대장에서 물을 많이 빨면 너무 많이 빨았어. 아침에 단단한 초콜릿을 생산할 수 있죠. 다크 초콜릿.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너무 적게 빨면 팥죽이 되죠. 팥죽 팥죽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화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